안녕하십니까. 저 광북구 19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상입니다. 먼저 이렇게 자리를 바쁘신 가운데서도 들어주시고 해서 참석해주신 기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뭐 개인적인 소신이 어서 그럴까, 또 이 발표에 앞서서 느끼는 그런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시장을 갔다 왔는데요. 새벽 시장 다닌 지는 벌써 이제 한 달 가까이 됩니다. 중부 시장. 5시 반에서 출발해서 계속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뭐, 가는 이유는 뭐, 다른 것 아니고, 인사도 좀 드리고, 또, 그 새벽에 일을 하는 공간이 뭐, 중부 시장이라든가, 홍경량, 이런 분들이 유일하기 때문에 같이 새벽을 연다는 기분으로 그렇게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에는 좀, 많이 좀 우울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비도 많이 오고, 특히 설을 앞두고 이게 전체 대목장인데, 아, 정말 그 노점에서 이렇게 도라지 몇 바구니, 뭐 사과 몇 개 이래놓고 파시는 분들이 얼마나 버실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좀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일단 빨리 비가 그치고, 그래도 내일은 서울 대목장이 조금 많이 부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전에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 대개 또 원대하거나 아주 기가 막힌 그런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저는 어느 정도 실천 가능한 그런 얘기 기본부터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기사에서 야마가 되거나 또 아니면은 시민들의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그런 획기적인 그런 프로젝트가 담겨 있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포항에 내려와서 포항 구석구석을 다니고 또 느껴봤던 것들, 그런 것들을 제 소신과 같이 합쳐서 좀 실천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것들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좀 정리한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국회의원 후보이기 때문에 어떤 공약 사항에 있어서 포항지역 발전에 어떤 형태든지 많이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또 그게 선도적 입장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 엄연히 또 구분이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포항시와 어떤 친밀하고 또 아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용들이 조금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그 디테일한 내용들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떤 접근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또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높게 나가는 일을 해봐야 되는 그런 경험적 측면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감히 여기에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들은 물론 아이템들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넣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진행하기 전에 한 번 더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포항의 그 미래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니면서 포항에 대한 미래가치 그리고 과거에 또 현재까지 포항의 아이덴티티가 뭐냐고 이런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나 또 40, 50대 그리고 60대 이런 층들이 하는 얘기가 거의 10명 중 9명이 포항의 아이덴티티가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포항 제철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포항 제7이 포항의 아이덴티티 물론 충분히 일리 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포항의 산업 성장에 전국에서 대표적인 포항의 산업 성장 동향을 가지고 있는 게 포항 제7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 포항 제7이 아닌 그 차순위의 아이덴티티는 뭘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진지하게 지금부터 고민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원본적인, 근본적인 그런 생각에서부터 논의가 출발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래가치 창조를 위해서는 일단 일자리와 복지 그리고 소득이 결합된 종합적인 처방의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회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동기구의 역할을 충실히 이용해야 되고 또 지역주민의 비수관으로서 현안 해결과 지역 발전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될 걸로 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역시 지역에 대한 현안의 청사진, 그림은 포항시가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포항은 상당히 좀 격동에 변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많은 선배님들이 노력해 주셔서 21세기 동부가 경제적 형성과 대북방 교육을 위한 환동의 그 물류 중심 도시, 이것이 뭐 포항이 앞으로 가져가야 될 미래가치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만, 이에 따라서 선배님들께서도 많이 노력하셨고 이제 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겠는 영림한신항 건설, 그리고 동해 중부선 철도 건설, 동해 남부선 복선 전철화, 이런 것들이 대형 국책 사업들이 단계별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이런 것들이 한치 차고도 없이 긴밀하게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언론사의 경험을 비롯해서 방송사, 그리고 대한민국 입법부, 그리고 1천만의 서울 시민의 살림을 살아봤던 서울시 행정부의 경험과 청와대 중앙행정부의 경험을 골고루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노력해왔던 결과로 거기서 발생되는 인적 네트워크와 그리고 거기서 얻어졌던 경험들, 이런 것 토대로 해서 국책사업들, 포항이 주재하는 국책사업들이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오히려 상당한 탄력성을 받고 빨리 결과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C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항 북구 지역 이 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그 벽을 허물고 틈을 메우고 마음을 이어가는 행복한 포항 북구를 만들기 위한 3C 프로젝트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이지스턴스와 융합, 컨버전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프로젝트에서 영문의 3C를, C를 이니셜을 따서 3C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먼저 상생, 코이그지스턴스에 대한 상생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생은 결국 공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 아닌 우리 전체를 보고 행복한 포항 북구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시라 생각이 됩니다만, 우선 여성이 행복하는 건 도시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여성이 또 행복해야 시 전체가 활기차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분위기가 화해해지고 또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여성들이 유아 교육 때문에 경력이 단절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여성 고용 촉진 제도의 확충, 그 다음에 직장 보육 시설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 직장 내 보육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서 지역 내 보육 시설을 활용한 기업 지원 보육 시설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 포항제철 포스코라든가 슬림병원 이런 대형 사업장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공고사항이기 때문에 기업지원 보육시설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다른 소규모 기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런 업체들은 아직까지 기업 보육시설이 완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하시는 여성분들이 경력 단절은 물론이거니와 일자리 보험 창출을 원활하게 되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 예산이라든가 국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고려는 될 수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은 그런 니즈가 있는 업체들 간에 연계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ABCD 업체가 있다면 ABCD 업체가 같이 합쳐서 어떤 거점에 기업 지원 보육 시설을 만들게 한다든가, 또는 시가 가지고 있는 기업 지원 보육 시설, 일반 관내 보육 지원 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나가서 포항의 여성들이 충분히 활기롭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설들을 좀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상생 프로젝트 하나로서 포항 행복남원행을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일종의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볼 수가 있는데요. 상품급에서 일정의 포인트를 기부해서 나눔과 상생을 실천하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래시장의 상품권을 만들어서 상품 구매를 하게 하는 그런 일종의 시스템입니다. 이런 것들은 보도자료도 적혀 있습니다만, 탄소 감소량을 포인트로 적립해서 기부하는 이 방식으로 기부와 적립액이 많아지면은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이나 아니면은 미소금융 이런 것처럼
대출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거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수금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리 대출이고 또 국가 차원의 일입니다만 행복 나눔은 작긴 하지만 지금부터 출발하게 되면은 지역 차원에서 미수금융으로 잘만 활성화되고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다면은 무담보 금리대출도 원활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아우르는 그런 형태의 광행복나눔은행을 설립을 해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광인재육성재단을 설립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장학재단 설립과 대구의 향토 학사와 연계해서 또 강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항 외국인 학교 설립 그리고 글로벌 빌리지 초등학교 영어 체험교실 영어 캠프 어린이타운 조성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환동군의 중심도시로서 명실상부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서 포항 글로벌 인재양성 교육특구를 지정하는 방향을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특구는 기재부에서 원래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지금 교육부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부피지원은 없습니다만 일종의 규제특례를 적용하기 때문에 교육의 특구직으로서 만약 지정이 된다 그러면 환동원권의 중심도시로서 외고의 설립이라든가 다양한 방식의 교육 자원을 만들어내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교육도시 환경을 위해서 나중에 그 융합 프로젝트하고 좀 연결되겠습니다만 문화공원이라든가 해양박물관, 드레스하우스 타운 조성과 연계되는 그런 교육적 시설, 체험 교육도 같이 연계시키는 그런 소위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교육 사업도 연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나갈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융합 프로젝트입니다. 컨버전스의 프로젝트인데 이런 것들은 일종의 이질적인 만남을 하나의 결합체로 만들어서 잘 사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잘 사는 포항북구 만들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서 이제 느레산스타운 조성 사업을 물론 지금 현재 포항시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면밀한 협의가 필요할 걸로